농촌은 살기에 좀 불편한 곳이고 농사는 좀 비생산적이고 고된 일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일까요? 농업의 가치는 그동안 저평가됐었고 다른 산업에 비해 푸대접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들이 변화를 하면서 닫힌 농촌이 아닌 열린 농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과 삶의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풍요로운 마을, 희망의 노다지를 캐는 포항의 한 농촌 마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다지 마을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내라고 합니다. 노다지 마을은 저희 회사 이름인데요. 포항시 동해면 금강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포항시에는 현재 6개의 마을기업이 있고요. 마을기업을 지정하는 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또 이 기본적인 개념은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여 뭔가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잘 살게 하는 마을을 만드는 게 그 중점 사항입니다. 저희는 농사를 짓는 걸 주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 기업인데 농사를 하면서 아직 큰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농사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향후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포항 노다지 마을 김은내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는군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공기가 달라요. 딱 왔는데. 네. 너무너무 아늑하고 뭔가 이 자연이 나를 감싸주는 느낌. 오자마자 힐링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갈 때 또 막 10년 젊어져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약간 몸이 안 좋았는데. 아니, 제가 비교돼서 안 되는데. 치유가 되고 있어요. 저는 포항 노다지 마을을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했었어요. 딱 들었을 때 어머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지? 귀에 쏙 들어오고.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지역 지명이 네. 금광리더라고요. 네. 동해면 금광리. 아니 이거는 무슨 일부러 이 지역이랑 연결성을 생각을 해서 지으신 건지 노다지 마을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착안하신 거예요? 뭐 사실 제가 착안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세 번째 대표거든요. 처음에 노다지 마을을 지으신 초창기 멤버들께서 지명이 금강리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마을 곳곳이 진짜 금하고 바꿀 수 없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밍을 지을 때 두루두루 상의하셔서 노다지 마을 잊어버리지 않는 예, 기억하기 좋은 걸로 지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억하기도 너무 쉽고 네. 어감도 좋고요. 네, 듣기만 네. 해도 막 뭐 막 잘 될 것 같아요. 예. 대박 날 것 같고 왠지 이 동네 오면은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노다지 마을, 포항 노다지 마을 여기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그 시내하고도 가깝고 또 학교도 한 차로 5분 걸어서는 한 20분은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 차로 한 5분 거리에 초중고가 다 있고 네. 사실 굉장히 살기 좋은 청정구역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마을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으세요. 그래서 좋은 마을분들과 또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마을기업이 돼가고 있는 그런 노다지 마을입니다. 이야. 진짜 뭐 노다지 하면 보통 이제 금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네네. 금보다 더 귀한 네네. 자원들이 넘치는 네네. 그런 마을이군요. 이제는 베이비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 또한 베이비 세대입니다. 1954년생이니까 그래서 농사를 이제 좀 특이하게 지어보자 이랬을 때 이제 판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홍보 또 더군다나 컴퓨터라든가 SNS 우리는 사실 어려워서 못해요. 어떤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어. 그래서 마을에서 그 농가에서 아니면은 어떤 장목반에서 가져오는 물건을
같이 여기에다가 해서 여기는 파라를 주고 그러면은 우선 판매처가 생기니까 생산하는데 좋고 이런 체제로서 노다지 마을을 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농업법인은 일단 또 최근에 사실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마을에 큰 경사가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마을 기업으로 뽑히셨어요. 세상에. 부끄럽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최고의 마을 기업이 되다 보니까 톡톡 동해인에 동해면에 있는 노다지 마을이 이건 아주 운명의 데스티니야. 네, 저희가 이제 안 넣을 수 없는 곳이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마을 기업이 전국에 한 1,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야, 맞네요. 네,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주민 스스로가 잘 살게 하는 그런 지역세를 만들려고 만든 게 마을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 1,600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1년에 5개를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5개 순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는 아니고 1,600개 있는데 그중에 탑5에 든 거예요? 탑5가 다 공동 1등.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도 예. 굉장히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네. 또 그 덕분에 이렇게 또 톡톡 동행이네. 이 자리에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한 100개 있는데 탑5로 꼽혀도 그거 대단한 건데 1600개 중에서 5 그 기업으로 꼽혔으면 얼핏 계산해서 한 320:1? 아, 엄청 산수를 잘하시는 데 어마어마한 네. 결과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기쁘셨겠어요. 사실 실감은 좀 잘 안 나고 네. 저희가 하는 일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어서 실감은 안 나고 이제 책임감이 좀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실 마을 기업 1,600개 중에 5개 뽑았는데 저희가 또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겨서 보는 눈도 많을 것 같고 네네. 잘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상금 혹시 받았나요? 아직 안 주셨어요. 아 근데 상금을 받긴 받아요? 네. 얼마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요? 네. 꽤 많은데? 네. 어디다 쓰실 거예요? 벌써 계획은 다 세워놨어요. 계획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다양한데 네.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농산물 생산이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고 또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그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치즈 떡볶이 떡을 알고 계세요. 떡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친환경 미생물 농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밭에 뿌리고 하는데 그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 구조를 잘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지 이제 어제도 회의를 하고 그제도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1억 상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좀 더 단기간 안에 이제 매출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장비를 좀 보강을 하고 또 이제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또 뭐 하여튼 일거리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장을 조금 더 따뜻하고 일하기 편하게 하는데 이제 시설비를 좀 쓰고 싶고 또 이렇게만 한다고 또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식 듣고 뭐 소비자분들이랑 마을분들도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던데 저희가 이제 이 상금이 나오면 예. 대대적인 행사를 할 예정인데 어떤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 네네. 하시는 거 봤어요.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하시던데 진짜.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제 예. 저희 고객분들이 3,000명이 넘으셔서 와. 그분들이 이제 잘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이런 기쁨을 또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모두의 마을기업 선정 기념 할인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난리 나겠네요 또. 그래야 되는데. 고객들 엄청 들어오고 막 5분 만에 매진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꿈에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휴 왜 안 돼요. 아무튼 진짜 성황리에 또 행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마을 기업이다 보니까 홍보 전시 같은 곳에 많이 참여를 시켜주세요. 근데 그때 너무 저희가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사례를 들면 영일대 해수욕장 8월에 가서 제품을 갖고 홍보를 하라 했는데 저 생계란을 들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생 계란을 누가 해수욕장에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 판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고 또 이제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물건을 팔면 어떻게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마당을 나온 유정란으로 노다지란으로 거의 이제 온라인 판매 1위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익성이 아무래도 낮고 여러 가지 뭐 제품을 더 확대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게 된 게 치즈떡볶이를 만들게 됐거든요.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2015년도에 그 받은 상금으로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떡 기계들을 도입하면서 치즈떡을 만들게 됐어요. 치즈떡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만든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치즈떡과 소세지를 활용한 소떡소떡이라고 있어요. 치즈 쏙소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쌀 생산자분들이 최고의 제품으로 뽑아서 농림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제품입니다. 근데 크기도 작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또 치즈가 들어간 떡과 소세지가 함께 있어서 아이들이 한 입에 먹기도 좋고 또 어른들이 간식으로 하기도 좋아서 굉장히 이제 많이 찾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귀농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아, 그 귀농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포항이 고향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저도 이제 답하기가 물어보시면 한 번에 딱 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예. 저 포항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뭐 학교 나왔어요. 이런 좋은데 제가 이제 실은 간호사 간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간호장교 한 24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포항이 다섯 번을 근무를 하면서 아, 포항에서도 근무를 네. 하신 적은 있었군요. 포항에 근무를 다섯 번 하면서 네. 고향이 돼버린 상황이고 마지막 이제 근무지가 포항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뭐 연고가 그런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오래 근무한 곳이 네. 정이 들고 하니 고향이 됐고 또 이쪽에 또 우연히 저는 귀농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근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같이 좀 친한 분이 남편분? 네. 너무 농사를 좋아해서 귀농하면서 이제 얼결에 저는 이제 붙어서 하게 됐는데 또 사실 해보니까 이게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게 굉장히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여러 군데 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살아봤지만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됐고 또 이 동해면 금강리가 이제 저의 정착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농을 막 원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남편 말고 딴 분이 원해가지고 또 원하신 것도 있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되셨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얼결에 오신 것 치고는 네. 지금 뭐 마을기업 대표 되셨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주목도 받고 네. 계시고 그러니까 아니 뭐예요 이거? 네, 사실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또 살아보니까 저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그 정해진 답이 아니라 실은 하다 보니까 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귀농을 하게 된 게 제 선택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일에 충실히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정도 생기고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잘 팔고 또 저희 아이들이 먹는 것처럼 이제 다른 소비자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순천 씨가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읍면 동장을 한번 민간인으로 임명해보자 라고 시도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동문회에서 포항의 노다지 마을을 하고 있는 자네가 딱 그 면장으로 가기 적합하니 신청을 해라 라고 전화가 자꾸 빗발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중에 우리 이제 노다지 마을 어른들하고 상의도 하고 사실 이런 일이 자꾸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는데 네, 노다지 마을 2대 대표이사를 하다가 고향에 가서
한번 면장을 좀 한번 해봤으면 쓰겠는데 어른들 좀 승인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동네에서 어른들이 노인회장,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그 다음에 노다지 마을 대표에서 다섯 부부가 모여서 상의를 한 결과 좋다. 우리 동네에 그나마 좀 행정도 좀 하고 외지에서 배우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자네 각시니 자네 각시를 볼모로 여기다 노다지 마을 대표로 앉혀놓고 자네는 갔다 오소. 그럼 우리가 마을이 노다지 마을 법인을 아끼고 보살펴서 자네 올 때까지 관리하고 있을 테니 마음 편하게 한번 갔다 오소.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고 면장을 가게 됐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일을 벌리는 타입이고요. 오밀조밀하게 챙기거나 좀 일을 마무리 짓는 데는 좀 약합니다. 사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력은 좋지만 알차게 회사를 꾸리고 좀 더 수익성 좋게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제가 많이 약한데 마침 이제 여성 기업인이 돼 있어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완전히 딱 책임을 지고 팀워크도 좋고 주민들 간 분위기도 좋고 또 여성이다 보니 식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의 평도 좋아지고 그래서 훨씬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직원들과 항상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이제 직원들과 상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가다 보니까 팀워크는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좀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좀 있어요. 소기업, 스타트업은 직원들과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경영 확신이라든가 마인드로 밀어붙일 때는 조금 더 세게 좀 밀어붙여줬으면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가끔 10% 20% 정도는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좀 있습니다. You make me happy whether you know it or not we should be happy that's what I said from the start I am so 아니 남편분이 성격이 되게 좋으시고 네.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원래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예, 너무들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그 인터뷰 아까 보셨지만은 네. 또 대표님께서 네. 너무 그 장고를 한다. 네. 의사결정이 좀 빠릿빠릿하지 않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했다는 말입니다. 예. 동의하세요? 아, 예, 동의하지 않죠, 당연히. 네. 저는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 번째 대표고 두 번째 대표를 했는데 의사 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저희 이제 구성원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살짝 이제 옆을 살피며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네. 부부가 양쪽에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고 있군요. 너무 정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 최고의 기업 마을로 뽑혔구나. 여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뭐 최근 들어서 특히 귀농이 붐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네. 많은 분들이 귀농에 대한 좀 로망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아, 은퇴하면 진짜 귀농하고 네. 싶어 이런 네, 얘기들 네, 많이 네, 하시고. 네. 그런데 막상 꿈에 부풀어서 귀농을 했는데 적응을 잘 네. 못하고 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어려운 점들이 네, 많은 네. 경우들이 네. 있는데 대표님은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사회생활, 회사생활 같은 거 하시다가 네. 이제 짜여진 생활을 하시다가 오셨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함에 네네, 있어서 네네. 아 요거는 일하는 시간, 요거는 쉬는 시간, 요거는 뭐 가족하고 여가 시간 이게 출퇴근이 구분되는 게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아 뭐 욜로 뭐 그렇죠. 이런 게 네네. 그런데 일단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에
이제 본인이 잘 이해를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면서도 그 자체를 즐기시고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밭에 가서 한번 보는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정해진 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짜여진 생활 하시던 분들은 아니 근데 우리 대표님 군대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특히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주말에도 포크레인 와서 땅 파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일과 그 휴식의 경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를 귀농하게 만든 사람을 이제 많이 원망을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해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없어지고 아 제가 무조건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흑백 논리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의 관점을 바꿨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귀농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방송 네네. 보시면서 나도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분들께 지금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 슬기로운 농촌 생활을 하기 위한 네. 노하우 이런 거 전수 좀 해주세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막 많이 하시지 말고 조금 이제 텃밭을 해보는 주말 농장 아니면 이런 데를 좀 가보시거나 방문해 보시면서 좀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면 본인이 진짜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 방향이 아닌지 감이 좀 오고 방향을 좀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미리미리 좀 준비도 하고 네네. 조금 시험 삼아서 이렇게 좀 조금씩 또 해보고 해보는 거 하고 그 맞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조금이라도 네. 해봐야 이렇게 내가 그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가늠이 될 테니까. 한 가지 제가 추천을 드리면 네. 정말 귀농을 하고 싶은데 포항 분이세요. 저희 항상 실습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노다지 마을에서? 네, 와서 이제 네. 봉사하시면서 하더라도 진짜 뭐 저 밭에 쪽밭 심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는 그런 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인턴 받아요? 인턴 좋아요. 저희는 노다지 마을에서 인턴 모집한답니다. 귀농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귀농할 때 사실 농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저렴한데 네. 모이면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비닐도 비싸지 않은데 모이면 그렇죠. 돈이 되고 많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용 들이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 거라. 아, 너무 좋은데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귀농 혹시 희망하시면. 네, 예. 잠깐 와서 하루나 반나절 와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재밌는 네. 경험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실 때 재밌어지는 것도 장담 그러니까, 못 합니다. 텐트하러 오는 거니까. 네네. 네. 자, 근데 이제 이 귀농을 하고 나면은 농사를 짓는 것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마을에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이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는 거, 관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특히나 뭐 타지에서 생활을 했다면 더욱더 네. 그 문화적인 그 차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은 귀농 난민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막상 귀농했는데 네. 적응을 못해서 그 막 겉돌고 네네. 심지어 뭐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신데 이제 먼저 와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네. 귀농을 하고 나서 여기 계신 지역민들하고 좀 잘 소통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신경을 쓰면 될까요? 사실 이제 개인의 성격적인 부분이 제일 개인의 이제 캐릭터가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저를 귀농에 이끈 사람은 굉장히 남편분 네, 굉장히 성격이 좀 좋은 편이라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일단 인사를 잘하고요. 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 네, 인사를 잘하고 어르신들이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들어드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바쁘더라도 잠깐이라도 들어드릴까요? 뭐 이런 이제 뭐 기본 예의를 지키는 네. 게 그래서 그분들이 경계를 하지 않고 좀 도와주는 쪽으로 바꾸게 된 것 같고 또 저희가 마을 기업을 한 지가 이제 8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의 멤버들이 다 마을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하는 게 워낙 잘 이렇게 못하고 맨날 많이 못 벌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도 박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쓰는 거 이거 일단 써라 사면 돈이니까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주주분 중에 한 분이신데 차도 주셨어요. 자동차? 네. 아니 우와. 물론 이제 새 거는 아니시지만 아니 그래도요. 차도 이거 너네 뭐 이렇게 비탈 같은 데 가면 하니까 예, 쓰라고 예. 주시고 또 뭐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마다 그럼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뭐
만약에 행정 같은 게 뭐 좀 어렵다. 그럼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팩스 받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 저희 한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런 거 해드리고, 서로 이제 불편함은 상호 확인해주는 부분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좀 잘 유념을 하면 슬기로운 농촌 생활이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것만 이제 딱 캐치해가지고 귀농 딱 하면 되는 건가요? 하고 이제 뭐 필요하면 저희한테 실습 오시면 알겠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실습도 미리 조금 해보고 교육도 살짝 받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포항 노다지 마을 뭐 지금까지도 너무 멋진 모습들 보여주시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포부를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이제 예상을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두의 마을 기업 할 때도 딱 한 가지 이제 그 클로징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노다지 마을이 있어서 동네 분들이 뭐가 좋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제 입장하고 다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눈앞에서 이제 뭔가 이득이 취해지는 거는 순식간이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노다지 마을은 마을기업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저희 이제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분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월급 받는 농촌 만들기. 되게 흥미롭게 들리는데 이거 어떤 시스템인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안정적인 그 수익원을 받는 거랑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을 안 오려고 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그중에 이제 일이 힘들다라는 것도 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안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월급을 제대로 주고 그다음에 복지가 향상이 된 아주 다니기에 즐거운 회사가 된다면 젊은이들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노다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적더라도 매월 고정급여처럼 이제 계란을 팔아서 나오는 돈을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던 건데, 그게 이제 좀 확대가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젊은 분들도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건 아니세요.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뭐 마케팅 하거나 연구하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농촌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생산한 것들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잘하면 고정 수익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일자리와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급여로 가게 되며 안정적인 그런 이제 월급 받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그리는 꿈입니다.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바꿨어요. 이야, 멋진데요. 지금까지 이제 농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 같아요. 금강리가 굉장히 자원도 많고 또 이제 뭐 근접해서 있는 장점들이 많지만, 처음에 왔을 때 노다지 마을에, 그러니까 금강리의 농촌 현황은 일반 농촌과 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서 고령화돼 있고 또 이제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다들 들어오는 유입 인구는 적었고 또 고정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지역 문제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더 고찰을 해서 저희가 좀 이제 마을 기업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에 기여하고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이게 마을 기업이 아닐까 해서 만들게 된 게 노다지 마을입니다. 포항 노다지 마을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너무 주목받고 있지만 앞으로 포부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이제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 구성원이 원래부터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분들이 아니시세요. 현재 저 포함 한 18명 정규직 근무하고 있고, 또 뭐 작년 매출은 한 9억 4천 정도 이뤘는데, 저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받아가는 수익 구조가 되려면 저희가 20억 정도는 올려야 되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시스템화 되려면 직원이 훨씬 한 3, 4배 이상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향후 계획은 5년 이내에 100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이제 마을 기업이 되는 게 저희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확실하네요. 네. 100억. 예. 100억이 이제 꿈이 아니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농사를 해서 제품화 시키고 판매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는 걸로 보여질 때도 있고 뭔가 이제 좀 부족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때도 변함없이 저희를 믿어주시고 포항의 자랑스러운 마을 기업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꼭 이룰 것 같습니다. 아, 될 것 네. 같아요. 찜하기. 예, 찜. 네, 찜하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제품을 네. 포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하려고 이제 항상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시는 포항 시민이 사랑해 주는 마을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포항 노다지 마을 이름을 들었을 때 이름도 너무 귀에 쏙 들어오고 네. 도대체 그 마을에는 뭐가 노다지일까 궁금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었거든요. 오늘 여기 와서 이야기 또 나누면서 뭐가 노다지인지 알았어요. 아, 네. 희망과 네. 가능성을 캐내는 이런 노다지구나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고 앞으로도 그 노다지 계속 캐내서 네. 뭐 100억 뭐 200억 300억도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네, 뭐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응원드리도록 하고요. 포항과 함께 계속 발전하는 농촌 마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다음에 제가 동해인의 동해면이 출연할 수 있도록 네.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즐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room door, the sofa set.